오늘 24번째 오늘 주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연결했습니다. 다른 분들 다 음성 해주시고요. 지금 또 우리 영상도 올려야 되니까 지금 이제 녹화, 동시 녹화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부터 같이 읽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지금 조인하신 분들은 다 음성어 해주세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음성어 하십시오.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둘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기도학 24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장 주셨고요. 우리 이 내용을 마음에 두면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대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도 같이 하고요. 또 혹시 우리 기도학 24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마음을 열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을 초대해서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를 한번 마음의 소리로 여쭤보고 들어보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것이 혹시 주님과 지금 맞지 않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여쭤보고 한번 같이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라반나 가라볼랄라 가라보 이엄마라보 쇼쇼쇼쇼 주님 감사합니다. 이라가라볼랄라 가라보 이레게레베 이엄마라보 소소소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 영혼육과 각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의 신들은 성령불로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승명하느라 주여 랄라 가라보 이레게레베 이엄마라보 상가라바 안나 가라보 이레레 아버지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랄라 가라보 이레게레베 이엄마라보 나 가라보 이레게레베 엄마라보 소꼬르보 아레레레라 하레레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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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랄라 카르보 이레게레베 엄마라바 샨나라바 이레가르볼랄라 카르보 이레게레베 엄마라바 상가라바 모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샤카르볼랄라 카르보 엄마라바 상가라바 아버지여 오사카르바 오소서 저희 모두에게 오샤카르보 또또 성령을 보내주사 이레가르보 나가르보 또또 오슈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며 예라가라보 난나라바 상가라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며 예라가라보 난나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되어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 말고 소명하느라 올라바이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올로 보로비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라바 연마라바 상가라바 온나가라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가라바 랄라가라바 예레기레베 연마스에 하나님 아버지 찬미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 나가라바 랄라가라보 랄라가라보 예레기레베 연마라바 상가라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연마라바 상가라바 온나가라바 저희들의 영혼 육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 주사 예레가라바 온나가라바 오샤가라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며 아야나가라바 온나가라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만을 하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고. 예라가라바 온나가라바 예레게레베 야마라바 상가라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카라보 랄라가라바 예레게레베 야마라바 샨나라바 아버지여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라비오로 저희가 회개할 것들을
각각 개인에게 가르쳐 주시며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당신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소서. 주여 라비어리어리어리어도 그래봐 연마르바 상가르바 중암사입니다만 그래봐 랄라가르바 예레게르바 연마르바 산르바 예라가르바 온나가르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레레레레 하데레레레 하데레레레 아가르바 난나르바 쇼쇼쇼쇼쇼쇼쇼쇼 랄라가르바 예레레 아가르바 난나르바 온나가르바 예레게르바 연마르바 산르바 오 랄라가르바 예레게르바 연마르바 삼마가 연마르바 사가르바 예레레 오크르보 랄라가르바 예레게르바 연마르바 산르바 나가르바 예레레 아가르바 난나르 보 랄라카르보 야마르보 쇼쇼쇼쇼쇼쇼 아가르바 난나르보 나가르보 예르기르비 야마르보 삼마카 야마르바 사가르바 아가르보 랄라카르보 야마르보 나가르보 예르기르비 야마르보 나가르보 아가르바 난나르보 나가르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난나르보 나가르보 예르가르보 또또또또또또또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르바 나가르보 랄라카르보 예르기르비 야마르보 삼마카 야마카 야마 아르보 랄라카르보 예리기리비 야마르보 나가르보 예리기리비 야마르바 산나르바 아카르보 난나르보 홀랄라 홀로로 홀랄라 할랄라 할랄라 아카르보 난나르보 나가르보 주요 난나르보 쇼쇼쇼쇼쇼쇼쇼쇼 아르바나 나르바 탕가라바 온나가라바 예레레 아카라바나 나르바 온나가라바 예레레 오샤카라바 예레레 아카로 호샤카 야카 이야마 하야마 이시키야마 키야마 카라바사 카라바 오토토타타 아르바 나가라바 난나르바 시레게레베 야마라바 온나가라바 아카라바나 나르바 예수의 피로 우사카라바 예레레레레레레레레 올로그라바 야마라바 샤나라바 온나가라바 예레게레베 야마하라바 산나라바 오크로바 난나르바 오유 시콜라 카야 마하야 마 이레기레비 난가라바 이레레 아블로포트 투아 상가라바 이레기레비 쇼코타 이시케레베세 아바야 마라바 난가라바 온나가라바 이레기레비 야 마라바 오쇼쇼 아케레바 난나라바 온나가라바 이레기레비 야 마라바 오쇼 마카야 마 오크로보 타카라바 오쇼쇼쇼쇼쇼쇼 아가라바 난가라바 올랄라카라바 야 마라바 온나가라바 이레기레비 야 마세 아라바사 카라바 소코로보 토토토타토타토타토 망가라보 난나라보 라카라보 야마라보 쇼쇼쇼쇼 아카라바 난나라보 나가라보 예리기리베 야마라바 샤나라바 아카라보 난나라보 예수의 피로 이시케레베 야마라보 나가라바 아카라보 난나라보 나가라보 예리기리베 야마라바 쇼코라보 오타카라바 아카라바 난나라보 쇼마카 야마라바 사카라보 예리리 아카라보 난나라보 쇼쇼쇼쇼쇼쇼쇼쇼 아카라보 랄라카라보 야마라보 나가라보 예레게레비 야마르바 쇼노르바 오야라비아나 Yala
유무 조교님 마이크 켜시고 시작 기도 하십니다. 인터넷 상태가 소리 상태가 안 좋네요. 마이크 꺼주시고. 영의 전도자님 참여하고 계시나요? 영의 전도자님 참여하고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기도해 주세요. 영의 전도자님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진의 전도자님 마이크 켜시고 기도해 주세요. 진혜 전도자님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희숙 전도자님 마이크 켜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엘리야가 갈멜살 싸움에서 450명의 말하자면 사탄을 따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역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을 엘리야는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제단에도 물을 뿌리라 그러고 이 재물에도 물을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랑에 물이 찼다고 나옵니다. 물이 그렇게 흥건히 찼는데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셔서, 그죠? 불이 붙었죠, 그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물이 이렇게 흥건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실 때 그게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원래 보통은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이성으로 자연적으로 볼 때는 소리 안 들려요? 오케이. 물이 있는데 불이 붙을 수가 없죠, 그죠? 원래는. 근데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시켜서 물을 다 부으라 그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불이 막 붙었어요, 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를 오늘 쓰신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물이 있는데도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 그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탄마귀 귀신들을 따르는 자들 앞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혹시 이게 물 이렇게 뿌려서 불이 안 내리면 어떡하지? 불을 내려주셔도 이게 물이 있는데 붙을까?가 아니라 물이 흥건히 있는데도 불을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거.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불도 물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시라는 것을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하는 엘리야의 그 믿음과 눈치 보지 않는 것, 그 자세를 주님께서는 굉장히 높이 사셨고 지금도 주님은 그때를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기쁘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갈멜산에서 850명의 사탄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제 40일 낮과 밤을 이제 막 갑니다. 그죠? 엘리야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막 가는데 거기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돼요? 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주님이 기도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주의 일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또는 너희가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하늘나라에 쌓은 하늘나라의 공적은 공적인 그런 업적은 하나님이 일단 하신 것이요. 둘째는 너희가 순종해서 어떠한 하늘나라의 일을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거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방법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걸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원하게 되면 난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해주셔도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알아줘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취할 수가 있대요. 술에 취하듯이 자신이 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는 갑자기 그걸 육의 수준에서 보답받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수많은 종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잠깐 스톱이 된대요. 스탑. 잠깐 정지가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 잠깐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세운 거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죠? 선택을 받아서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순종해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한게 아닌데, 너희들은 이런저런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마치 너희가 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뭔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로 보상을 해달라고 주님께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랑 안 맞는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이젠 다 일을 했고, 주님 하라는 걸 했는데, 다 이제는 없다. 다 죽였다. 선지자들을, 주님의 선지자들 죽였으니, 저 혼자 남았는데, 저를 이제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바알신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용기를 줄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용기를 준다. 즉,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친히 용기를 주는 것이고, 또한 위로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위로를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몰라준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배우자나 자녀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누군가가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주며 나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나의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상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시작했으면 끝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떡이면 떡, 물이면 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너희들의 혼적인 것을 섞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싸움 후에 40일 낮과 밤을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단지 목숨을 누가 죽인다고 하니까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내 안에서 쉼을 얻었노라 이러시더라고요.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정 1대1로 찾을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또는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좀 외롭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로 주님을 진정 만나고 싶고 이제 주님 저는 다 일했는데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온 엘리야의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원하는, 그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깨끗한 마음. 주님이 우리 이제 기도를 아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지키다가 어떤 어려운 시기에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밖의 시대가 오기 전에 내가 데리고 갈 거고 그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아까 주시더라고요. 여쭤보지도 않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있었죠? 지금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 엘리야가 오늘 주님을, 그 세미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이 없었고, 엘리야는 정말 겸손되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서,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 보여주고서, 뭔가 바라거나 원하는 게 없고, 그냥, 주님, 제가 일다 했고, 저 혼자 남았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정말 깨끗하고도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너무, 감동했다고. 주님께서 보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나 봐요.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요. 좀 이런 것좀 저를 좀 주셔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주님은 사실은 너무 사람들이 뭐 달라고 그런 거에 조금 실망을 하셨다거나 할까? 너무 사람들이 막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너무 그러니까 약간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수준과 우리가 주님한테 대해드리는 그 수준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본다고 성경에 나오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과연 우리는 주님한테 뭘 원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 차 있나? 아니면, 계속해서 진심으로 뭘 원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이 아까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희 글로벌 홈처치의 학생들은 3학년이다. 이제 3학년이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3학기다, 3학기. 1학기, 2학기 끝나고 이제 3학기로 올라간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게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주님하고 여쭤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뭘 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했으면 좋겠대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궁금했으면 좋겠다. 우리 잠깐 회개 기도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원하는 것보다, 아, 주님 이런 것도 나 원하고, 이런 것도 원하고, 혹시 그런 건 없는가? 주님,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언제 회개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뭐 그런 것만 너무 우리가 혹시 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당신만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나는 이런 일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수고한 걸 알아주고, 거기 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만난 그 하나님. 을 우리는 정말 찾았는가? 원하는가? 또 그러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했는가? 그런 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 안한 것이 있다거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숙제를 기쁜 마음으로 안한 적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적이 있다면 회개한다고 다 같이 회개 기도를 같이 잠깐 올리겠습니다. 히요, 히요, 로비요.
혹시 화성 조교장님 지금 아직도 일하고 계시나요? 혹시 일하고 계신 게 아니면 마침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도 해주세요. 화성 조교장님. 마침 기도 해주십시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는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우리 기도학 24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소통하는 단체방의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들어가세요. 사랑. Sinus, señor.